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이햇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 가지 하이햇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음원 차트에서 듣는 음악이든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음악들 다 연주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첫 번째 하이햇 패턴은 하이햇의 모서리 부분이라고 하죠. 엣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모서리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는 한국인이니까. 하이햇의 모서리 부분을 스틱의 숄더 부분, 여길 말하는 겁니다. 여기 부분으로 다 걸어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어떻죠? 따뜻한 소리가 나요. 가요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떤 하이햇은 되게 날카롭고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표현이 되는 음악도 있고 어떤 음악은 되게 다 표현이 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표현이 되는 음악도 많지만 실제 가요 반주를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엣지 부분을 다 걸어서 여기서 액센트와 액센트 아닌 것을 나눠서 연주를 해줄 때 마이킹을 했을 때 가장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가수분들도 그렇고 하이햇을 너무 칼같이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뚝하게 연주하는 것을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은 음악 장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네,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따뜻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이 하이햇이 정말 좋다. 근데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TD-07 모듈에서는 그게 다 표현되네요. 날카롭게 치면 뭉뚝하게 치면 너무 잘 표현돼서 진짜 신기합니다. 저 이거 갈 때 사가려고요. 농담입니다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두 번째 하이햇은 다운과 모서리를 거는 건 똑같지만 업스트록입니다. 그래서 칩과 티 소리가 나죠? 조금은 날카롭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패턴은 느린 음악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빠를 때 다운, 업, 다운, 칩과 여러분들 혹시 되게 빠른 곡을 연주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드럼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곡을 막 연주하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죠. 바빠요. 엄청 힘들고 한 곡만 쳐도 진이 다 빠집니다. 근데 이 다운업 동작을 익혔을 때 그게 어떻게 소리가 변환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더 극단적으로 빠른 것도 이 다운업 동작을 익히면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만약에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이제 죽어나는 거죠. 못 칩니다, 저는. 네, 그래서 이 다운업 동작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세 번째는 이건 업다운이에요. 칩, 틱, 칩, 틱. 이것은 명칭이 있어요. OFF비트 해서 오프비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.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하이햇 동작을 하실 때 주로 어떻게 치는 게 많이 익숙하시냐면 치다가 이렇게 같이 들고 하이햇이랑 같이 들어주고 요거 익숙하시잖아요. 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 얘를 내려치는데 얘는 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칩 할 때 얘를 팔꿈치를 살짝 벌려주면서 이 틈새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들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빨라지면 당연히 이 위치도 낮아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코 좋아하시죠? 이런 느낌?
이게 세 번째 하이햇입니다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그 세 개의 하이햇을 어떻게 연습하느냐, 사실은 이제 전공생 분들은 모든 경우, 발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, 손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를 다 연습을 하세요. 저도 그렇게 했고요. 하지만 아마추어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같은 리듬을 하나 정하세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리듬이다. 이런 리듬입니다. 그럼 이 똑같은 킥과 스네어의 이 리듬을 하이햇 세 가지로 한번 쳐볼게요. 제가 첫 번째 하이햇 다 숄더로 걸어서, 두 번째 하이햇 세 번째 하이햇 이런 식으로 같은 리듬을 세 개의 하이햇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재밌고요.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음악을 트세요. 블루투스 기능 다 됩니다. 네, 블루투스 하는 법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.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틀고 템포별로 이 하이햇 세 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하이햇은 제가 초반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이햇입니다. 그래서 명심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